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약 이행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수상과 상대 당이 다수인 도의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9개월 연속 전국 광역시 도단체장 직무 수행 능력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화와 소통으로 도지사직을 6년 넘게 잘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을 듣습니다. 50대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로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말했고 정파를 가리지 않는 대연정이란 화두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매우 적대적인 결투의 정치를 반복해온 정치권은 이를 둘러싸고 찬반에 휩싸였습니다. 민주화운동, 친노무현계, 대선자금 수수로 인한 복역, 충남도지사직 수행과 성취라는 이력과 논리적이고 역사의식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과연 대통령이란 자리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판은 뭐 오자마자 요새는 뭐 선거판이네 이게. 안희정 지사가 젊은 기수로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 지금 지식인들이 한 단을 못 띄워놓고 있어요. 누구든지 안 지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대권 주자들이 70% 안에 들어 앉아 있지 여기서 못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린 지금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는 자리지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힘으로 나를 공부시키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사회가 성장을 해오면서 국제사회가 쓰는 걸 다 받아갖고 가져와서 우리가 해보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정치할 줄 몰라요. 근데 선배님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를 다 보라는 거죠. 하나같이 지금 또 그렇게 할 거냐 아니거든요. 뭔가 키를 아직 못 잡았어. 이걸 연구하고 노력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대통령의 어떤 자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찾은 거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안희정 지사는 이 도지사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며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행기 아니고 도민들을 상대로 뇌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이 원리를 지금 못 깨면 안 되는 겁니다. 도지사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한 군데서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활동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도민이 뇌를 뒷받침해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코스는 어디죠? 중앙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도민이 나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나를 밀어주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가서 내가 대통령 학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부 다 힘을 내한테 바쳐줘서 나는 그 대통령 자리에 가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키가 잡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 자리에 가면 무엇을 내가 공부를 하느냐 하면 요 지금 이 도지사로서는 도민들을 살피면서 이 지역을 지금 공부를 하고 우리 지역 도민들을 상대로 우리 형제들을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근기를 살피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라를 등에 지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사이즈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국제 대통령들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악수도 해야 되고
그쪽에 나가봐야 되고 초빙도 해야 되고 그 나라들의 같이 교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류 사회를 바라보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모든 각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전부 다 교류하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자리를 내가 5년을 하고 나면 비로소 이제 이 사회 교육이 마쳐지고 인류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갖추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대통령 자리를 그만두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 밀짚 모자 쓰고 탁 이렇게 저 뭐 삽 뒤로 메고 그 인자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뭐가 이게 그 뭐 그 눈에 피 떠들어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대통령을 마치고 나니까 어디가 교수로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없나? 뭐 기업에 한 군데 가서 그 강의 조금 하고 뭐 이러면서 나라가 전부 다 관리해주고 보살펴주는 이것을 그냥 노후를 그냥 즐기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근본을 못 땄어. 우리가 지금 성장을 할 때 초등학교 때 뭘 배웠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질을 갖춰서 안으로 독립을 이루고 해야 되고 이 힘으로 갖고 인류공룡이 이바지할 때라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인류공룡이 이바지할 때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성장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국민을 잘 보살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인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학까지 마치고 나면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는 컨셉이 나와야 돼요. 이는 기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딱 끝내고 나면 이 학교를 나는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제 인류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공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빛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나를 키우는 자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은 나를 키워주는 자리예요. 여기서 네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뭔가를 한참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해. 국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내가 빛나는 자리예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나라일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간이 커가 있을까? 인류사회를 위해서 사는 민족이 되면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면 가정의 지도자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살면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을 우리는 열어서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출마할 정도 되면 국민들한테 연설을 해도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국민관을 키워주고 국민들의 이런 기운을 북돋아서 우리는 인류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봅시다. 내가 그 자리에 간다면 국민이 나를 이끌어주니까 나는 국제사회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국민과 같이 노력을 해서 내가 국제관을 열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나눌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뭘 하겠다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교육장입니다. 학교예요. 학교. 우리가 뭔가 업장을 해도 업장을 하면서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고 그 방편으로 해서 내한테 환경을 주는 자리예요. 이 환경을 잘 소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의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